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과장님,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펜오션, 문진 싱크빗, 네이, FNF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펜오션은요. 이미 반등한 BDI를 감안하면은 1분기 실적이 아마 바닥으로 예상이 됩니다. 연초 BDI 시황이 중국 락다운의 겨울 비수기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. 다만 BDI가 2월 530포인트까지 하락했었기 때문에 뭐 부진했던 부분은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00일선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 긍정적인 것 같고요. 오히려 주목하실 부분은 이 평균 BDI가 3년 만에 1000포인트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의 이익 저점이 과거보다 50% 이상 높아진 점이 이익 체력이 좋아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효율적으로 용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시황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탱커 부분의 호조로 기본적인 이익 체력이 또 추가적으로 좋아진 부분도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BDI도 다시 1500 수준을 회복을 했고 가을 성수기까지 추세적으로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업이익은 2분기에 1370억, 3분기 1900억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. 신조발주 공백으로 선봉량 증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물동량 회복이 지금 더해지고 있다는 점이 아마도 수급 개선에 좀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는 웅진 싱크빅입니다. 최근에 많이 못 들어보신 종목일 텐데 지면 학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한 기업이죠. 그런데 2014년 웅진 북클럽으로 시작으로 해서 디지털 학습시장의 개척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기존의 주요 고객층은 이제 유아, 그다음에 초등 저학년이었는데요. 최근에는 이제 중등하고 초등 고학년까지 포트폴리오 확장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성장하는 스마트홀 가입자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스마트홀은 2019년에 출시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회원수 23만 명, YOY로 15%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주목하실 부분은 AI 에듀테크 사업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. AI 기반 자체 콘텐츠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강사 의존도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스마트홀 등 제품 매출 확대 시에 영업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홀 중등 회원수 확대에 포인트 두시고 AI 에듀테크로 해외시장 진출하는 부분들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